이렇게 길어요. 여러분, 안녕히 계셨잖아요. 반갑습니다. 저요, 저 누군지 딱 생각나시죠? 네. 누구 같아요? 슬기 씨. 아이, 슬기 말고 오늘. 네. 오늘 다슬이잖아요. 뽕 올린 거 안 보여요? 양팔 올렸잖아요. 지금 눈썹이랑 이마도 보일라 그러잖아요. 서정민 씨와 함께 하는데 이 정도 꾸미고 와줘야죠. 예. 우리 장훈 오빠와 함께 오늘 1일 데이트 할 텐데요. 아, 근데 너무 제가 목이 아픈데요. 제가. 앉으세요. 예, 거북목 증후군이 있거든요. 예, 좀 앉을게요. 예, 아, 오라버니도 앉으세요. 아기자기한 곳에서 서장훈 씨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봤는데요. 무도회에서부터 왜 이제야 나왔냐. 아. 우리가 서장훈이라는 이 예능 씨앗을 왜 이제야 발견을 한 거냐. 저는 근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네네. 사실 제가 뭐 특별히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넘어지고 뭐 몇 번 그렇게 한 건데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뭐 사남일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제가 동참하게 된 취지도 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 되는 프로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김재원, 네. 그리고 또 김민종 씨, 네, 김구라 네, 씨 네. 다 처음 보시죠? 정말 어색하고 그죠? 사실은 처음에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우쭈쭈 이 옷장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자, 첫 촬영 장소로 가는 차 안인데요. 아, 이게 제일 어려운 미션이네. 연습을 좀 해볼까, 그럼 차 안에서? 무슨 힘든 일이라고 말지. 아우. 태어난데, 뭐, 형,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상당히 어색했는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조금씩 더 편해지고, 코드로는 민종이 형은 정말 착하세요. 오, 그래. 너무 착하시고, 김재원 씨는, 예. 사실 너무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거기서 하시기 때문에 사실 코드로는 뭐 구라 형이 좀 맞고 하는데 어 그래요? 김구라 네. 씨보단 굉장히 착해 보여요. 네 아무래도 뭐 제가 좀 제가 정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정은 또 사실 제가 봤을 땐 에이스는 이하늬 씨가 아닌가? 이하니 씨가 아닌가? 어, 맞다. 그렇습니다. 사남일녀에서 엉뚱 매력 무한 발사 중인 이하니 씨. 어. 잠깐만 나 좀 도와줘. 밝고 소탈한 모습으로 오빠들 마음 제대로 사로잡고 있죠. 요즘 친구들은 특히나요. 네. 우리 서장훈 씨를 사남일녀에 나오는 키 큰 아저씨다 이렇게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네, 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서장훈 씨에 대한 모든 것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신장 207cm, 몸무게 115kg. 저거는 이제 선수 시절 때. 네. 지금은 사실 좀 제가 많이 쪘어요. 우리 서장훈 씨 대학 시절도 그렇고 네. 뭐 인기가 진짜 최고였단 말이죠. 네,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때는 저희 연대 그 농구부의 인기가 정말 엄청났어요. 엄청났고 그 시절로 따지면 정말 비주얼이 운동선수로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비주얼이었기 때문에 여중고생들한테 아주 뭐 오빠 부대 정말 에이. 많은 인기를 얻었고 당시 서장훈 씨 앞으로 도착한 팬레터고요. 소녀 팬들에게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특징 네. 쌍꺼풀이 매력적인 은근 패셔니스타 보기와는 달리 섬세함. 예, 우리 서장훈 씨의 섬세함으로 인해 저도 이렇게 와서 직접 쿠키도 만들어 보고 네. 인터뷰 30분 전 서장훈 씨와 저 다슬기가 케이크를 만들어 봤는데요. 서장훈 TV 인터뷰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예. 벨리를 다 하는구나. 이런 거는 예. 저 취미도 없고 예. 생각보다 많이 귀찮네요. 예. 귀찮다더니 어느새 빵 만들기에 흠뻑 빠진 서장훈 씨. 그 모습이 새치마 세대 같지 않나요? 자, 서장훈 씨의 섬세하고 꼼꼼한 손놀림 덕분에 아기자기한 케이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얹어서 어머! 제과점 케이크 저리 갈았죠? 서장훈표 케이크와 쿠키 완성!